네, 여러분, 함부르크 중앙역입니다. 해당 풍력 배우 악마를 투자하러 이제 브레머 하펜을 가기 위해서 여기 좀 섰다가 갈 건데, 장관입니다. 기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네, 이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독일하면은 또 슈니첼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바이 학생까지는 내가 못 먹더라도, 족발이 비싸면은 돈가스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네. 이 프레퍼 슈바인, 네, 슈니첼 시켰습니다. 약간 매운 소스가 나온 거고요. 메뉴 늘었습니다. 네. 맥주까지, 아스트라 맥주. 함부르크에서 만들어진 맥주라고 하네요. 아스트라 맥주. 빵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빵을 먼저 먹기 전에 케찹으로 이렇게. 대박. 케찹이 이렇게 맛있나요? 마요네이즈. 소사죠. 응? 마요네즈가 이거 하나가 445칼로리입니다, 여러분. 와. 무조건 먹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메뉴가 나왔고요. 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경사져가지고 흘릴 뻔했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주변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얇네요? 맛있어요. Everything okay? It tastes good. 네, 친절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있냐고 여쭤봐 주시기까지 합니다. 짠해. 똑같은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한국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맛이에요. 돈가스 버거, 슈니첼 버거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진짜 햄버거처럼 먹으려면 케찹까지 뿌려주시고요. 아, 비주얼 보이십니까? 마요네즈는 원래 여기 샐러드에 살짝 들어있으니까 조금만 뿌려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슈니첼 버거 완성. 별미에요, 별미. 진짜 돈가스 버거 맛이 납니다. 또 누워야지. 아직 나는 바삭할 때 또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듬뿍. 나이스. 약간 로제 소스 느낌. 이 집의 단점. 사람 입이 좀 간사하잖아요. 배고플 때는 괜찮았는데 감자튀김은 별로입니다. 이번엔 길게 한번 썰어 먹어볼게요. 길게 결대로 잘라서 보이시죠?